그냥 글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는 복숭아 꽃이죠. 복숭아 돌자니까요. 복숭아 꽃이 굉장히 예쁘고 좋죠. 봄에 참 매화 다음으로 피는 꽃이니까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 도화살은 예, 적용 범위가 여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자로. 그래서 도화살에 있으면 바람 핀다. 도화살을 적용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 적용하면 이상한 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은 이렇게 간단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여자 사주에서 도화살이 있으면 우선 예쁘다. 두 번째 끼가 좀 있구나. 뭐 색정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을 아예 쓰지 마십시오. 그거 뭐, 아유, 좋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예쁘다, 끼가 있다, 미모가 출중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뭐 끼가 뭐 색정 관계 뭐 이런 거 음란 여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화살이 돼서 다 음란합니까? 그건 아니죠. 여자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 또 활달한 면 끼도 좀 있어야 되죠. 여자가 그냥 어깨 움츠리고 어? 그냥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 여자로서는 또 재미없는 거죠.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여자도 여자 팔자에 적절한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여자다운 여자더라. 꼭 흉심으로만 볼 게 아니더라. 좋은 살로 길심으로도 볼 수 있는 거다. 여자 사주에서 만약에 남자 사주에 도화살을 적용한다. 남자 그 안 좋죠. 아 도화살이서 맨날 뭐 이제 좀 글자 그대로 뭐 호색을 즐기다 보고 가무 즐기다 보면 살림살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남자 사주보다는 여자 사주에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은 영미 해묘미는 자, 해묘미 해는 자입니다. 인호수는 묘. 잘 보십시오. 사유추 오, 신자지는 유입니다. 금생수죠. 근데 사유축만 화극금이 되는 겁니다. 사유축만 열기가 강할 때 목생화. 수생목이죠. 우리는 생관계고 사유축만 극관계로 들어갑니다. 도화살에서 이 도화살을 잘 살펴보시면은 여자 사주에서 도화살이 있으면 좋은 부분이 많다는 걸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역마살 흔히 역마살이 끼어서 일정한 장소나 직업에 안 좋은 역마살은 이 앞전에서도 좋은 살로 길신으로도 우리가 예, 설명드린 바 있죠. 역마살이 이제 너무나 강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흉신으로 분류해놓은 겁니다. 여태 그 역마살은 남자 사주에 좋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도 나쁜 살로 흉신으로 해서 또 설명을 합니까? 하고 질문이 오실 걸 감안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부정적 의미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흔히 역마살이 끼어서 일정한 장소나 직업에 안주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직업 이동 변동 분주함이 자에서 불안정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하게 됨을 뜻다 말하면 되죠. 그러나 이 신살을 적용되던 때와 지금 시대상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역마살의 의미 또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죠. 실제로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 미래지향적이며 추진력과 승부욕이 대단하고 대지향적에서 대중 서비스업, 무역업, 일반 사업 그쪽에서 성공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간추려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 흉신이라고 좋은 부분만 나오면 안 되죠. 긍정적인 부분, 적당한 선에서 역마살이 될 때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연지를 기준하면 연지, 띠를 기준하니까 띠로 보는 거죠. 띠로 연지 해묘미 생들이 연지를 기준했을 때 해묘미 생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염소띠는 사하가 도화살이죠. 인호술 신 사유추 해 신자진 인이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딱 메모를 하시든지 이 정도는 암기가 돼도 괜찮습니다. 암기 해놨다가 예, 이 보면은 역마살이 적절하게 들어있으면 남자 팔자에서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십시오. 그 원진살 이게 참 이 원진살 이게 당사주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원진살 부부관계에서 민간 풍수나 당사주에서 논한 남녀 간의 궁합 이론 이성 간의 궁합 이론 중에서 띠와 띠를 대조하여 좋은 궁합이나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을 판단하는 띠궁합 흔히 극궁합이라고 하죠. 띠궁합은 주로 적용하는 신살을 원진살이라고 합니다. 했네요. 즉 지띠와 양띠가 서로 만나면 자미해가 되겠죠. 자미해. 우리는 햇살로 배웠죠. 이 앞에. 서로 만나면 미워하고 원망하며 화를 낸다는 흉살을 말하고 부부가 다른 육친끼리 붙어 있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인연이나 정이 부족하다고 해석합니다. 했죠. 볼까요?
연지가 자할 때는 미가 잠이 해, 쉬고 해, 인유 해가지고 원인사에 적용된 거죠. 그래서 띠로 밑에 설명 자세히 해놨습니다. 밑에 지띠와 양띠 잠이 해, 소띠와 말띠 쉬고 해, 또 접시오면 뱀띠, 개띠, 사술, 또 진의 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건 동물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자 위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용띠와 대띠는 서로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코가 닮았답니다. 코가. 당사자 이론에서 거기 나옵니다. 그 만화 같은 그림책이 있죠. 그림책. 그 당사자 이론을 보면 코가 이렇게 예, 돼지 코도 있고 우리 용 그 그림을 봐도 코가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납니다. 자기 코 닮았다고. 잠이 쥐죠. 근데 여기서 반대 성향이 있는 것은 염소는 새끼를 낳아도 두 마리 이상은 절대 못 낳습니다. 거기가 한 마리 두 마리 놓고 집띠는 한 마리 두 마리 놓지 않습니다. 노미는 다섯 여섯 마리 그런 경향에서 또 서로 저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 집띠와 토끼띠를 가리켜서 말할 때 다산을 의미한다. 실제로 또 그 이제 그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집띠와 토끼띠 축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웃으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녀간의 궁합에서 이와 같이 서로 만난 인연과 정이 없어서 해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무자일주와 남자, 개미일주. 잠이 해죠. 일간은 무기합이지만 잠이 원진 관계으로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했죠. 다음 사주팔자로 잠이 원진이 나타났습니다. 했죠. 그 도표 보기 전에 잠깐 갈까요? 항상 제가 설명하는 이런 걸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이 두 남녀가 보면은 합이죠. 병신합. 합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 두 개 이제 일주를 가지고 있는 밑에는 잠이해죠. 해요. 위에는 합이 돼 있고 밑에는 잠이해요. 이런 것도 궁합에 좋지 않더라 하는데 이런 사주는 흔히 우리가 역학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사주입니다. 흔히 많이 나와요, 이 사주.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합을 우선으로 해라는 얘기를 하죠. 합을 우선으로 해라. 이런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의견 대립이 많아도 뭐 헤어지고 이러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되 서로 의견 존중하고 무시하는 얘기 좀 삼가하고 살아라고 당부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꼭 결혼을 못 해서는 안 될 사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합이 우선이니까요. 우리가 합이 우선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중간에 62페이지 중간 도표 한번 볼까요? 48자. 일지의 자수는 무토의 아내. 일지. 그러니까 토국수 내가 그걸 하니까 또 음량이 다르니까 아주 정이 많은 아내는 정관이니까 아니 정제니까 그러나 밑에 좌우충이 되버리죠. 좌우충이 자식하고 또 시어머니군은 뭐가 되는 잠이 해가 되죠. 원진살이 되겠죠. 이럴 때는 좀 참고로 확실한 뜻입니다. 자식하고 관계도 안 좋고 시어머니 고부활동 계시는 거.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뭐 결혼 안 하면 나 죽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일단 결혼할 때 빨리 이실을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어머니한테 안겨드리면 잠이 해는 해소가 된다. 이게 인간적 측면 통관법이라고 합니다. 인연법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가 이제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미월태생 무토가 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금수의 작용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했죠. 그러나 식상 금은 원국이 없으면 식상 금이 원국이 없죠. 일지에 재성 수가 자리했으나 일지에 재성 수가 자리했는데 생조하는 금이 없어서 대단히 힘든 상태입니다. 왜? 생조진 금이 있어가지고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금은 없고 오히려 자미의 좌우충으로 원진살과 충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굉장히 힘들겠죠. 마누라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마누라에 정도 많고 정제 관계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 아내인 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아내 역할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특히 화, 토의 흉한 작용으로 옆에 화가 있고 토가 있죠. 잠이해 좌우충을 얘기한 겁니다. 흉한 작용으로 건강 문제가 끊임없이 따르게 돼요. 운에 따라서는 인연이 끝나기도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데 원진살. 여기서 인연이 끊어진다는 것은 헤어진다는 뜻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이미 자수 주변에 강한 화토에 의해서 자수는 극파되었기 때문에 무토와 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진살에 의한 활자에서 의미가 없으며
이에 대한 이해 내지 참고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인을 적용하고 잠의에 적용하면 이해자가 그냥 바로 중단 결론이 나와버리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귀문살. 이 귀화길자가 아니죠? 귀신을 나타내는 살이죠? 뭐 나쁜 살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살은 아니고. 귀화길자가 들어와서 귀문살이면 좋은 거지. 귀문, 관살이네. 또 간을 또 어떻게 해본다는, 간을 없애본다는, 아, 이 그 간은 이 배설관자 아니냐. 통관한다는 의미네요. 귀문살. 문을 통관한다. 이런 뜻의 의미를 주시기 바랍니다.